네, 캐논 EOS R10의 외형을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기존 EOS R7을 앞전에 리뷰를 했는데 그 기종보다 확실히 더 작아진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식 LCD 3인치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가볍고 캐주얼한 느낌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냥 쉽게 이렇게 굴리면서 쓸수 있을 만큼 가볍고 작기 때문에. 배터리가 작아졌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R7은 이제 배터리 효율도 상당히 우수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작은 기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새로 함께 RF S렌즈로 출시된 1845 렌즈인데, 이렇게 침동식으로 새롭게 나왔어요. 그래서 함께 출시된 또 다른 1822기였나요? 앞으로 RF S렌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침동식 렌즈가 좀 많이 적용이 되면서 가격과 크기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렌즈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또 전체적으로 EOS R10 엔트리급 기종이지만 사용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들, 특히 AF에서 잘 갖추고 있고요. 그립부 같은 부분도 약간 작기 때문에 EOS R7은 굉장히 우수한 그립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R10은 평이한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고무 그립이 적용이 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런 부분들 앞쪽에까지도, 이런 부분까지도, 왼쪽 부분 그렇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만듦새는 캐주얼한 느낌을 좀 많이 전해주고 있고, 내장 플래시도 새롭게 적용이 된 그런 기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등급의 카메라들에서는 멀티 셀렉터 위주로만 사용을 했다라면, 여기는 AF에 최적화되어 있는 EOS R7에서 다이얼까지 들어간 새로운 모습은 아닙니다만, AF 측과점을 이동시키는 부분들을 이용하고 메인 다이얼과 퀵 커맨드 다이얼까지 이런 식으로 투 다이얼 기준 AF 설정, 이런 부분 멀티 셀렉터의 전용 기능들을 이렇게 할당해서 쓸수 있고, 퀵 컨트롤 메뉴까지 조작성도 작고 가벼운 카메라지만 충분히 좋은 모습을 잘 갖추고 있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EOS R10의 휴대성과 그립감,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성능 대비 상당히 준수한 아주 잘 나온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